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피핑장애 이웃님 아이들을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네, 와, 너무 이쁜 아이들이 이분 키핑장 이웃님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이다. 완전 대품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네, 요 아이가 연지라는 아이입니다. 연지. 네, 연지라는 대품 아이. 네, 연지라는 명찰이 있나 봐요. 요 아이는 하나에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중국 저쪽에 상인분이 요 찍어 갔다고 합니다. 네, 찜을 했나 봐요. 오, 어마어마하죠? 네, 여기 있는 아이들 한번 눈요기만 살짝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오와 이름표가 있는 몰개인인 것 같아요. 오와 몰개인. 와, 금줄이 있죠. 원종 몰개인이라는 이름표 이렇게 있는 오아시스 명찰이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안단테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어마어마하고요. 엄청 멋있죠. 와. 네, 이 아이가 또 사과마리아라고 하고요. 사과마리아. 생장점이 살짝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와, 너무 멋있죠. 이 아이는 청실입니다. 청실. 청실은 또 이렇게 살짝 금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두 아이가 얼굴을 이렇게 등을 맞대고 쌍두입니다. 쌍두. 와, 멋있죠. 와, 진짜 멋있어요. 쌍두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네, 이 아이는 용꽃 마리아인 것 같아요. 용꽃 마리아. 용꽃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예. 네. 안성 용꽃이라고 합니다. 와, 이 아이는 뭘까요? 간츠. 와, 간츠 어마어마하죠. 네. 와, 진짜 다 멋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네, 오늘도 이쁜 아이들을 아주 엄청 이쁜 아이들을 한상을 차려 놨습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따글따글 잘 무거워진 아이들이고요. 네. 이름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황진이도 있고, 네, 가르시아도 있고, 이쁜 아이들이 아주 이름 있는 아이들, 가젤도 보이고, 네, 엄청 멋진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네, 잘 보시고 또 한번 또 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한 세트당, 네, 한 세트당은 9만원이고요. 6개씩 묶어져 있습니다. 한 세트에 6개씩 묶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네, 이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또 찜을 해보시고요. 두 세트 이상 하시는 분은 또 선물도 하나씩 드립니다. 네, 1번부터 볼게요. 네, 이 아이가 1번입니다. 이 아이가 1번이고요. 와, 짜장면 라인을 하고 있는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엄청 달달 묵은 아이고요.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층수도 이렇게 높아요. 층수도 높고. 환한 짜장면 라인 너무 멋있죠. 네, 이 아이가 그랑데라는 아이고요. 그랑데.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가 엣지컷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엣지컷. 네, 이렇게 큰 사이즈는 한 4만원 이상 합니다. 네, 이런 아이가 엣지컷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피터 하나 들어갔습니다. 주피터. 네, 라인을 이렇게 싹 깎아놓은 듯한 각을 멋있게 만들고 있는 네, 이렇게 주피터 하나 들어가고요. 네, 지금 모래가 좀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이동 중에 모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요 주피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몬테레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몬테레이. 이렇게 라인이 손톱이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는 몬테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아주 빨갛게 루밍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는 요 아이가 루비 뭔가요? 루비 뭐라고 써 있는데요? 루비 클론? 예,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루비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뭘까요? 멜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멜즈 얼굴 2두짜리 이렇게 해서 멜즈까지 6개입니다. 6개 한 세트 6개고요. 한 개당은 15,000원 꼴입니다. 15,000원 꼴이고요. 네, 택배비 무료에 한 개 15,000원 꼴입니다. 네, 2번 볼게요. 2번. 네. 킹스웨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킹스웨이. 네, 이렇게 엄청 멋있죠. 환엽지면서 이렇게 손톱도 이쁘게 빨간 손톱을 하고 있고 네,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18cm 풀분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네, 이런 킹스웨이가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립스틱 군생입니다. 립스틱 군생. 네, 이렇게 자구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립스틱 군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라인 끝으로 빨간 선을 그리고 있는 게 이쁘죠. 네,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얼굴만 18cm 나오네요. 얼굴만. 큰 얼굴, 모주 얼굴만 18cm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뭘까요? 레드쿠스라고 합니다. 레드쿠스. 얼굴 이 아이도 삥 둘러서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삥 둘러서 자구 달고 있는 레드쿠스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선키스트입니다. 선키스트. 까맣게 아주 진한 자주빛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아직까지는 물을 덜 들었는데요. 네, 진한 자주빛으로 물드는, 네, 선키스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선키스트도 몸값이 좀 하는 아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주피터입니다. 주피터라고 써 있습니다. 주피터. 요런 주피터도 있나 봐요. 네, 이렇게 주피터 있고요. 층수가 촘촘해요. 따글따글하게 묵었어요. 네, 그 다음에 멜즈 하나 들어갔습니다. 멜즈. 이 아이가 철화로 엮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2번이었습니다. 네, 큼직큼직하죠. 네, 2번이었고 3번 볼게요. 3번은 스카이폴이라고 합니다. 스카이폴. 엄청 멋있죠. 손톱이 진짜 이뻐요. 빨간 진한 손톱을 점을 꼭꼭 찍고 있는 게 너무 매력 있습니다. 네, 층수도 높고 공처럼 동그랗게 말고 있는 게 멋있어요. 네, 따글따글하게 잘 굳어진 아이고요. 엄청 따글따글하네요. 엄청 오래 묵었나 봐요. 네, 사이즈 볼까요? 사이즈. 네,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요. 18cm. 네, 18cm가 이상 나옵니다. 18cm 이상. 네, 이런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엣지컷입니다. 엣지컷. 이렇게 생긴 엣지컷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몬테레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몬테레이. 네,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는 몬테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 보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크리스 보니. 잠깐만요. 이쪽으로 갈게요. 네, 이렇게 크리스 보니가 아주 잘 달궈진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지젤. 큼직한 사이즈. 네, 그 다음에 블루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블루 드래곤. 손톱이 용발톱을 하고 있는 블루 드래곤 3두짜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이었고요. 네, 개수가 많아서 조금 빠르게 빠르게 지나갈게요. 네, 3번이었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네, 4번은 마르스입니다. 마르스. 마르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마르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구 하나 달려있는, 네, 이런 마르스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소울앤 군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소울앤 군생. 엄청 삥 둘러서 목도리에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소울앤 군생입니다. 색깔도 이쁘죠. 자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산토리 마리아라고 합니다. 산토리 마리아. 네, 이렇게 생겼어요. 산토리 마리아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산케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산케즈. 네, 18cm 풀분에 들어있는 산케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블랙킹입니다. 블랙킹. 네, 블랙킹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이름표가 안 보이네요. 네, 이름표가 없어요. 이 아이는 이름표가.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름표가 없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4번이었고요. 5번 볼게요. 5번. 5번 아이는 황진이 오페라 하나 들어갔습니다. 황진이 오페라. 와, 진한 아주 라인이 너무 멋있죠. 진한 라인이 너무 멋있고요. 손톱도 멋있어요. 손톱이 너무 멋있어요. 손톱이.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네, 너무 멋있어요. 오, 진한 손톱 너무 멋지죠. 살짝 또 피멍도 들어있죠. 피멍도. 네, 이런 멋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18, 19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뒷부분에도 다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까르띠에입니다. 까르띠에. 네, 까르띠에도 멋있죠. 라인은 아주 동글동글한 라인들. 로제트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게 너무 멋있어요. 까르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네, 라인을 싹 빨간 라인을 하고 있는 모나리자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라클론입니다. 로라클론. 네, 이 아이는 B타입인 것 같습니다. B타입. 로라클론 B타입. 오, 손톱을 망가뜨린 것 같아요. 이 아이 맨 밑에 있는 손톱이 살짝 망가졌습니다. 네, 이동 중에 그런 것 같죠. 네, 로라클론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아이는 블랙킹입니다. 블랙킹. 네, 블랙킹 하나 들어갔고요. 손톱이 너무 이쁘죠. 블랙킹. 한엽입니다. 네, 그 다음에 크리스 보니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얼굴 3도로 돼 있는 크리스 보니까지. 이렇게 해서 6개가 한 세트입니다. 네, 까르띠에가 너무 멋있어요. 자주빛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아이가 5번이었고, 6번 보겠습니다. 6번. 네, 6번 아이는 가젤입니다. 가젤. 이 아이가 꼭 저긴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아이가 제이드 스타인 줄 알았습니다. 제이드 스타하고 가젤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거의 비슷하죠. 흡사하게 생겼어요, 완전. 네, 이런 가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가젤도 엄청 몸값이 합니다. 오, 뒤에 자구 큰 게 하나 있네요. 네, 뒤에 자구 하나 있습니다. 네, 가젤 있고, 그 다음에 밥그림 하나 있습니다. 밥그림. 네, 밥그림도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모주급 사용해도 될 만큼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요렇게 큰 사이즈들은 몸값이 좀 하죠. 네, 여기가 또 퍼시픽입니다. 퍼시픽. 네, 손톱 위에 퍼시픽이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크리스보니 금이라고 합니다. 금기가 있어요. 금기가 있는 크리스보니 금이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앙코르라고 합니다. 앙코르. 네, 이 아이가 앙코르가 하나 또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네? 타미리스. 타미리스? 타미리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타미리스. 환업이고요. 엄청 잘생겼죠.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6번이었고요. 7번 보겠습니다. 네, 7번 아이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뭐죠? 파드마 군생. 파드마 군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파드마 둘, 넷, 여섯, 7두입니다. 7두. 7두짜리 파드마 군생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레드 타이거입니다. 레드 타이거. 얼굴이 2두짜리 레드 타이거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미국 슈퍼 클론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엄청 한엽이고 멋있죠.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머큐리가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머큐리, 1세대 머큐리입니다. 손톱 좀 보세요. 와, 손톱 좀 보세요. 손톱. 날카로운. 너무 멋있죠. 이런 손톱을 하고 있는 머큐리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멀로 군생이 하나 들어갔어요. 멀로 군생. 얼굴 2두짜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크리스 보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크리스 보니. 네, 이렇게 해서 크리스 보니까지 6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7번이었고요. 8번 볼게요. 8번은 원종 마리아 군생입니다. 원종 마리아 군생. 얼굴이 엄청 많습니다. 자구가 3개, 이쪽에 4개, 5, 6. 와, 6개에다 얼굴이, 큰 얼굴이 한 3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원종 마리아 군생이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구 사이즈 한번 볼까요? 네,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23cm, 24cm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가 도감마리아라고 합니다. 도감마리아. 네, 도감마리아 맑은 톤이고요. 네, 이렇게 도감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주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호주마리아. 이렇게 싹 입으로 물리고 있는 게 너무 멋있죠. 이 아이도 아주 달달 묵었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몬테레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몬테레이. 네, 이렇게 한엽인 몬테레이가 하나 들어갔고요. 네, 요 아이는 멀로입니다. 오렌지 멀로. 1두짜리고요. 큰 얼굴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블루 드래곤. 얼굴이 2두인가요? 2두짜리 블루 드래곤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번이었고요. 이렇게. 너무 좋죠. 네, 9번 볼게요. 9번. 9번 아이는 파드마 스페셜이라고 합니다. 파드마 스페셜. 네, 이렇게 생겼어요. 파드마 스페셜. 이렇게 생겼고, 손톱이 긴 손톱을 하고 있죠.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 네, 이런 또 자구도 하나 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미국 마리아입니다. 미국 마리아. 빨갛게 물들어 있는 미국 마리아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선세이션입니다. 선세이션. 층수가 촘촘한 게 너무 이쁘고요. 이 아이가 싹 이렇게 철화를 살짝 만들려고 하고 있죠. 네, 철화기가 있는 선세이션. 근육질도 있고, 네, 약간 금기도 있습니다. 선세이션이 금이 잘 나옵니다. 네, 이렇게 금기 있는 아이고요. 네, 이 아이가 블랙킹입니다. 블랙킹 한엽이고요. 네, 손톱도 이쁘고, 엄청 이쁘죠, 손톱. 네, 이렇게 한엽이고요. 오, 근육질도 보이고, 이런 멋있는 블랙킹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산호수 들어갔습니다. 산호수. 네, 이렇게 산호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애는 이름표가 안 보여요. 뭐예요? 네, 마리아 금인가요? 네, 마리아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마리아 금까지 해서 이렇게 9번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가르시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본 가르시아.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 네, 요렇게 나옵니다. 한 17cm, 16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다음에 메가스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메가스톤. 이렇게 노란 황금빛이 살짝 들어가 있는, 네, 이런 메가스톤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요 사이즈는 한 18cm 부분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16cm 나옵니다. 네, 16cm 정도 되는 메가스톤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 아이는 미국 마리아입니다. 미국 마리아.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드 와인입니다. 오리지널 레드 와인. 엄청 멋있죠. 네, 이렇게 빨간색이 멋있고, 연두빛 속에서는 녹빛이 올라오는 게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뭐예요?
이름표 없는, 어? 산호수예요. 요 산호수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산호수. 그 다음에 지젤입니다. 지젤. 지젤도 몸값이 좀 하죠. 네, 지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0번이었고요. 11번은 이 아이가 셀브루라고 합니다. 셀브루.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셀브루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약간 금기가 있어요. 생장지염에서 올라오는 밑에 부분에 새 자국, 뭐죠? 생장점이 완전 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줄이. 금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 자구도 금기가 있고,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셀브루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미국 마리아입니다. 미국 마리아. 색깔 이쁘죠? 미국 마리아. 색깔은 진짜 이뻐요. 네, 이렇게 이쁘고요. 네, 썬키스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자주빛으로 물든 아이고요. 진한 자주빛으로 되는 썬키스도 하나 들어가고, 머큐리입니다. 1세대 머큐리. 네, 1세대 머큐리. 손톱이 이쁘고요. 이렇게 맑은 톤입니다. 네, 이렇게 멋있어요. 머큐리가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산호수입니다. 산호수. 네, 이렇게 멋있는 산호수 들어가고, 블랙킹입니다. 네, 손톱이 까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이 좀 덜 들었는데요. 진하게 라인 끝으로 물을 들이는 아이죠. 네, 블랙킹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해서 11번이었고요. 네, 12번은 황진입니다. 황진이. 네, 5와 황진이 금입니다. 금기 있죠. 이렇게 황진이는 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장점에서 올라오는 부분 보시면 금줄이 있죠. 네, 이렇게 황진이가 들어갔습니다. 네, 5와 황진이입니다. 5와 황진이. 이렇게 노랗게 생긴 게 너무 멋있어요. 네, 황진이 옛날에 몸값이 엄청 했던 아이죠. 네, 지금도 황진이는 알아줍니다. 네, 이 아이가 네드 티아라입니다. 네드 티아라. 네, 네드 티아라가 라인 끝으로 이렇게 빨간 라인을 하면서 약간의 프릴기가 있는 아이죠. 미끈미끈한 조직도 좀 다르고, 네,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드 티아라고요. 네드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네드 타이거 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그 다음에 몬테데이가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몬테데이. 네, 그 다음에 지젤이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네드 타이거입니다. 네드 타이거인가요? 네, 네드 타이거가 두 개네. 네, 여기 요 블랙잭으로 바꿨습니다. 블랙잭입니다. 한엽이고요. 너무너무 멋있죠? 네, 이렇게 해서 블랙잭으로 바꿨고요. 네, 이렇게 12번이었습니다. 너무 다 좋아요. 네, 12번 너무 좋고요. 13번 보겠습니다. 네, 13번 아이는 마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마르스. 네, 이렇게 멋있는 마르스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구가 밑에 쪼르륵 세 개가 달려 있어요. 세 개가. 네. 이쪽에도 있나요? 마르스 자구. 오,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밑에서도 자구가 두 개나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마르스 자구가 나오고 있고, 예, 또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팥죽색으로 진하게 물이 드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예, 요 얼굴 하나만도 8,000원씩, 9,000원씩 하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작은 얼굴 하나만도. 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엘리자베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뒤에도 자구가, 예, 뒤에도 자구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삥 둘러서 목도리에 자구 달려있는 엘리자베스가 하나 들어가고, 네, 크리스 보니 군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크리스 보니 군생. 네, 얼굴이 지금 총 3두로 보입니다. 3두. 네. 3두 보이는 크리스 보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멜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멜즈.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몬테레이입니다. 몬테레이.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로또라고 합니다. 로또. 네, 로또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또까지. 오, 너무 좋아요. 네, 마르스. 뭔가 그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 아이는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생긴 또 이 미국 슈퍼 클론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미국 슈퍼 클론. 오, 멋있죠. 미국 슈퍼 클론은 몸값이 좀 거하죠. 오, 이렇게 잘 달궈진 미국 슈퍼 클론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따글따글합니다. 네, 그 다음에 푸에블라가 하나 들어가고요. 우와, 손톱도 너무 멋있죠. 네, 자구 두 개 달았습니다. 네, 이런 푸에블라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마르스가 하나 들어갔네요. 마르스. 우와, 잘 달궈진 마르스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마리아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마리아 금. 네, 그 다음에 블랙킹 들어가 있고요. 블랙킹. 네, 그 다음에 밥그림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밥그림. 빨간색이 매력 있는 밥그림까지. 이렇게 이쁜 아이들만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와, 14번 너무 좋은데요. 이 아이 하나값만도, 네, 10만원 넘을 것 같습니다. 미국 슈퍼클론. 네, 이렇게 14번이었고요. 15번 볼게요. 15번 아이는 이 아이가 레드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와,
엄청 사이즈도 좋고요. 자구도 이렇게 큰 자구가 지금 두 개가 보이고요. 네, 저쪽 뒤에도 자구가 있네요. 뒤에도. 네, 뒤에도 자구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게 생긴 레드 타이거 마리아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꽃별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꽃별 군생이네요. 군생. 이렇게 군생 아이들은 몸값이 좀 세죠. 네, 이렇게 머리수가 3두로 되어 있는 꽃별 군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소울앤 군생입니다. 소울앤 군생. 색깔이 진짜 예뻐요. 소울앤은. 네, 소울앤 군생이 삔둘러서 자구를 목도리에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군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레드쿠스 하나 들어갔습니다. 레드쿠스. 네, 그 다음에 썬키스트도 들어가 있고. 다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도감 마리아도 들어가 있네요. 와, 뭐 끝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좋은데요, 이 아이는. 와, 타이거 마리아도, 네, 이 아이도 한 10만원 넘어갈 것 같아요. 네, 15번 너무 좋고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아이는 산호수 하나 들어갔습니다. 산호수. 네, 산호수가 이렇게 자구를 하나, 둘, 세 개 달고 있습니다. 산호수. 이렇게 멋있는 산호수 하나 들어가고요. 네, 도감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도감 마리아. 와, 따글따글하게 잘 굳어진 아이고요. 묵은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도감 마리아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곰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고요. 곰 마리아 근육질이 울퉁불퉁 막 보이죠. 네, 이렇게 멋있는 곰 마리아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레드, 러스티 네일 금이라고 합니다. 러스트 네일 금. 네, 러스티 네일 금이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뭉크 하나 들어갔습니다. 프랭크 뭉크. 네, 그 다음에 블랙킹 들어가 있고요. 네, 블랙킹까지. 이렇게 너무 좋죠. 16번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7번 볼게요. 와, 17번 아이는 제이드 스타입니다. 주성 제이드 스타. 자구도 여기 삐구미 하나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멋있는 주성 제이드 스타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와, 봉황필로 이렇게 싹 올라오는 게 너무 멋있죠. 네, 이렇게 손톱도 빨간 손톱이 너무 멋있고요. 한엽이고, 이렇게 멋있어요. 네, 이런 주성 제이드 스타가, 네, 17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한 17cm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피가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이렇게 이쁜 피가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13cm. 네, 그 다음에 곰마리아가 하나 들어갔고요. 곰마리아. 네, 한엽 곰마리아네요. 완전 한엽입니다. 네, 14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배션금이라고 합니다. 배션금. 네, 큼직한 사이즈의 배션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14cm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네, 레드쿠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레드쿠스. 네, 이렇게 나옵니다. 12cm. 네, 그 다음에 러스트 네일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스트 네일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17번 너무 좋죠. 옛날에 이 제이드 스타 하나값만도 10만원은 훨씬 넘었죠. 네, 요 지금 17번 아이 이렇게 너무 좋고요. 18번 볼게요. 네, 18번 아이는, 네, 이 아이가, 네, 산호수 하나 들어갔습니다. 산호수. 네, 이렇게 얼굴이 쌍두로 붙어 있는 산호수가 들어가 있고요. 네, 너무 멋있어요. 오, 얼굴이 이렇게 쌍두고요. 밑에 자구 또 하나 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큼직한 18cm 풀분에 들어있는 이런 산호수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블루 아이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블루 아이번. 와, 이 손톱 촘촘한 거 좀 보세요. 층수가 아주 촘촘하고요.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밑에 자구도 이렇게 자구를 두 개나, 네, 자구를 두 개 달고 있고, 네, 이렇게 멋있는, 네, 이렇게 촘촘한, 네, 블루 아이번입니다.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네, 16cm 나오네요. 16cm. 얼굴 하나만도 16cm 나오는 블루 아이번 들어가고요. 층수 엄청 촘촘하죠. 네, 자구 이렇게 달고 있고, 네, 이런 블루 아이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션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션금. 얼굴 3두짜리 배션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까미오 플랫헤드 하나 들어갔습니다. 까미오. 네, 까미오. 얼굴 까맣게 생긴 까미오 플랫헤드 하나 들어가고요. 도감 마리아 들어갔습니다. 도감 마리아. 네, 이렇게 약간 피멍이 들어있는 도감 마리아입니다. 네, 그 다음 블랙킹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랙킹까지.
너무 다 좋죠. 네, 18번이었고요. 네,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아이는 마카롱이라고 합니다. 네, 마카롱 하나 들어왔습니다. 살짝 색깔은 회색빛이 도는 것 같아요. 회색빛이. 하얀 선이 들어있고요. 금줄 같은 게 들어있고 근육질도 들어있고 너무 멋있어요. 23cm 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마카롱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아이는 아주 빨간색이 너무 매력있는 또 이 아이가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입니다. 베라. 오, 멋있죠. 근육질도 멋있고요. 이렇게 충수도 촘촘하고 네, 오, 완전 다글다글 다글다글 묵었습니다. 네, 베라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메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골드메리, 금기가 있는 골드메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와, 이 아이는 완전 빨간색이네요. 퍼플 마리아라고 합니다. 퍼플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완전 빨간색이에요. 이 아이는 자구도 두 개나 달고 있고 퍼플 마리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칸타타라고 합니다. 칸타타 엄청 큼직한 로제트 자체가 아주 두꺼운 예, 이런 칸타타 이런 대형종으로 크는 아이입니다. 예,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흑장미라고 하는데요. 엄청 멋있어요. 완전 까망이 옛날에 이런 지금도 이 까망이 종류 이 정도 사이즈면요 엄청 몸값이 하죠. 예, 이런 큼직한 예, 이렇게 흑장미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9번이었고요. 19번도 너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20번. 네, 20번 볼게요. 네, 20번 아이는 사과 마리아입니다. 와, 비싼, 몸값 비싼 사과 마리아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어요. 오, 이렇게 멋있는 사과 마리아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산호수라고 합니다. 얼굴이 쌍두로 돼 있어요. 얼굴 쌍두로 돼 있고 이렇게 근육질이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큼직한 사이즈. 네, 요 사이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20cm가 넘어갑니다. 네, 요런 산호수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베라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한엽이고요. 멋있어요. 엄청 근육질도 있고 금줄도 보이고 너무 멋있죠. 요런 베라 들어가 있고 돌기 마리아 또 금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돌기 마리아 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나수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안나수이. 그 다음에 또 뒤에 아이는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네, 마리아 금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20번이었고요. 네, 20번 아이 사과 마리아가 하나만도 10만원이 훨씬 넘죠. 네, 이렇게 사과 마리아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와, 21번 아이는 어마어마한 대품, 이렇게 대품 군생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얼굴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와, 너무너무 멋있어요. 웬일이래요. 이렇게 큰 대품을 하나를 넣습니다. 완전 대품이고요. 요 아이 데려가시는 분은 완전 횡재입니다. 횡재.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 아이가 지금, 우와, 사이즈 될 수도 없어요. 요렇게 나옵니다. 30cm가 나오네요. 30cm. 예, 네, 이렇게 30cm가 나오는 큼직한 사이즈에, 이런 대품 군생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구가. 네, 다 셀 수도 없고요. 이렇게 큰 대품입니다. 멀리서 잡아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멀리서 잡아보면. 예, 네, 이렇게 생긴 이런 대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네,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마리아 군생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군생.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곰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곰마리아. 한엽이고요. 너무 멋있는 곰마리아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핑크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핑크. 피멍이 엄청 멋있게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얼굴 수도 지금 자구가 두 개 달려있고, 네, 이런 핑크 하나 들어가고요. 이 아이가 소간지입니다. 소간지라고 하는데, 얼굴이 삼두입니다. 네, 이런 멋있는 아이가 하나 또 들어가고요. 마리아 금이 또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설악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설악까지.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네, 큼직큼직한 아이들로 완전 대품들만 들어가 있네요. 여기 완전히 21번이었고요. 22번 볼게요. 22번 아이는 예, 이 아이가 또 상케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상케즈. 상케즈가 또 상큼하죠.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세인트 루이스 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금이 15cm 보트에 이렇게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끝에는 손톱 끝에는 살짝 사삼이 입었어요. 예, 이렇게 밑에 부분에 손톱 끝이 살짝 화상을 입었는데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속살은 엄청 깨끗하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아이가 하나, 세인트 루이스 금이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허니 핑크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도 완전히 따글따글 잘 굳어진 멋있는 아이고요. 네, 그 다음에 파드마입니다. 네, 파드마도 엄청 알아주는 아이고,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 여기 또 들어가 있고요. 산토리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산토리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산토리 마리아.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네, 이 아이가 또, 오, 금입니다. 네, 스타보스 금인 것 같아요. 스타보스 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스타보스 금까지 22번이었습니다. 네, 23번 볼게요. 너무 멋있는 또 이렇게 색깔 진한 빨간색. 네, 이 아이가 이름이, 레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레드. 네, 레드. 뭔가요? 레드. 레드 마리아인가요? 레드 마리아예요? 레드 마리아라고 합니다. 와, 진짜 이뻐요. 와, 맑은 톤이고요. 속살은 엄청 맑은 톤입니다. 새끼를 띄어서 약간 귤뚱하고 있죠. 네, 이렇게 생긴 레드 마리아 대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레드 마리아 대품은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20cm가 넘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드마입니다. 진한 자줏빛에 아주 검붉은 색의, 네, 파드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진하죠. 너무 이뻐요. 색깔이 진해요. 특이하죠. 이런 특이 종이 엄청 매력 있더라고요. 네, 잘 없습니다. 이런 거는.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글래머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글래머. 네, 큼직한 사이즈 글래머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뭘까요? 네, 마리아 금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금. 네, 마리아 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메스트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메스트로 들어가고요. 원종 스파이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원종 스파이시까지 이렇게 해서 23번이었고요. 오늘 아이들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다. 네. 이 아이가 또 24번입니다. 24번. 한엽이고요. 이 아이는 레드썬이라고 합니다. 레드썬. 한엽진 레드썬. 띠멍도 멋있게 들어있고요. 와, 너무 멋있어요. 와, 진짜 이쁘죠. 이런 이쁜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세대 머큐리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엄청 이쁘게 생긴, 예, 1세대 머큐리입니다. 예, 이렇게 멋있어요. 맑은 톤에, 톤이 아주 엄청 맑죠. 연두빛이 매력있는 아주 맑은 색의 머큐리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펀치라고 합니다. 펀치. 네, 펀치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세인트 루이스 금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금. 오, 이렇게 생장점 부분이 변이가 오고 있죠.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뻗어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생장점이 점점 분지를 해가지고요. 얼굴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골드라벨 철화 하나 들어갔습니다. 골드라벨 철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너무 좋아요. 예, 24번이었고, 25번은 마지막 번호입니다. 마지막 번호, 사과 마리아라고 합니다. 사과 마리아. 네, 사과 마리아 철화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큰 얼굴 생얼 하나 있고요. 옆에는 쭈루룩 이렇게 철화가 엮여있는 사과 마리아 철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도감 마리아 하나 들어갔습니다. 도감 마리아.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메리골드라고 합니다. 골드 메리가 맞는 것 같, 골드 메리가 맞아요? 메리골드가 맞아요. 메리골드가? 골드메리가 맞아요. 골드메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돌기 마리아 금이 또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마리아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메스트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얼굴 쌍두짜리 아메스트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 너무 좋은데요. 네, 25번 마지막 번호 너무 좋아요. 사과 마리아 하나 값만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 오늘 아이들 너무 좋죠.
네, 오늘 아가들 놓치지 마시고요.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이들이고, 그한 아이들이고, 잘 달궈진 아이들이고, 이쁜 아이들이니까 잘 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